자, 오늘은 어떤 특정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한다기보다도 출산 태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출산 태기를. 태길 중에서 뭐 결혼 태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사 태길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다음에 개업 이런 태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출산 태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출산 태길을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출산 태길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할 때에 출산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출산태기는 그냥 좋은 날짜, 뭐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날짜를 받아서 태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산태기 첫째는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운명에 맡겨라. 운명에. 운명에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아, 우리가 의사들이 예정일을 잡아주더라도 예정일보다 먼저 나오는 애들도 있고 또 예정일을 훨씬 넘겨서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리하게 예정일에 안 나온다고 해서 무리하게 막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든가 이러실 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면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늘에서 판단해서 내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하늘의 뜻에 거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에 맡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출산태기할 때 반드시 남자인지 애인지 여자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자, 남자애와 여자애는 태어난 시간의 사주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대운이 달라요. 정말 이 대운이라는 것은 좋은 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10년 단위로 바뀌는 큰 틀에서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주는 같은 시간에 태어나서 똑같이 간다 하더라도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울로 대운의 흐름은 거꾸로 갑니다. 그러면 남자한테는 좋은 사주가 울로의 흐름 대운이 좋은 대운인데 여자한테는 안 좋은 대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를 정확히 남자애가 태어날 것인지 여자애가 태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병원에 가면 예정일을 잡아줍니다. 그럼 예정일을 잡아주는데 예정일 뒤에 날짜를 가지고 태기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예정일에 태어난다는 가정하에서 판단을 하는데 예정일 전 약 10일간의 열흘의 사주를 뽑습니다. 자, 하루에 사주가 몇 개 나오냐 하면 2시간 단위로 끊기 때문에 12개가 나와요. 12개에 열흘이면 120개의 사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 120개 사주를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2시간 단위로 끊어서 나오는데 하루에도 그날 태어난 애들이 다 좋은 사주 좋은 애들이 태어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시간대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사주가 태어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개 사주를 검토해야 한다. 자, 120개 사주를 검토하고 나니까 뭘 하느냐? 거기에서는 격을 잡아야 돼요. 격. 자, 격이 무슨 격이냐가 격이 나와야 됩니다. 격과 격과 용신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격과 용신을 찾아가지고 그 사주가 성격된 사주인가 파격된 사주인가를 먼저 판단해요. 성격인가 성격된 사주인지 파격된 사주인가를 먼저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형살이에요. 사주는 성격돼 있는데 지지에서 형살이 있어가지고 형살 작용하는 어떤 형살이 들어있다든가 하면 또 제외시켜야 합니다. 형살, 기타 신살. 이것도 봐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대운을 판단한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사주 원국이 좋은 날짜를 태어났다 하더라도, 대운이 안 좋으면, 더 힘들어요, 그 사람. 사주가 안 좋은데도 대운이 좋으면 그 사람은 그냥 또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산태기를 하는 이유는 사주 안 좋은 사주인데 좋은 대운을 만나게 해주느냐? 그건 아니고 또 좋은 사주인데 나쁜 대운을 만나게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단 말이죠. 정말하자면은 사주도 좋고 물로의 흐름도 좋고 이런 사주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출산태기는 이 사주학자, 명리학자들이요. 머리가 쭈뼛쭈뼛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번 잘못 판단함으로써 얘 운명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좋은 운명으로 갈 수 있고 아주 힘들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 역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이 날짜 그냥 하세요. 이 시간에 그냥 수술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 태어난 애의 인심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허투루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산태기를 의뢰를 받으면요.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있나 없나도 판단하고, 혹시, 예? 그 날짜를 잡았는데 여기 또 뭐 어떤 변수가 있나 없나를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다고 할 때 그때 제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산태기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항들을 우리가 가지고 판단하면은 이 120개 사주에서 격과 용신 봐야죠. 그 다음에 형살, 기타 신살 봐야지. 그 다음에 대운 봐야지. 이러니 말이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출산태기는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기를 할 때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여자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자, 이 시간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자, 그러면 지금 아직은 무술년입니다. 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을충 무진 무 자, 2월 4일 입춘이 돼야 해가 바뀝니다. 그래서 2월 4일 입춘이 되면 기해로 넘어가죠. 그죠? 기해로 넘어갑니다. 아직은 을축에 해당됩니다. 자, 여자 사주.
자, 그러면 대운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각자 계로 넘어갑니다. 임술 신유 경신 기미 무오 정사 병진 이렇게 자 뽑아보니까 구조론이더라고요. 자 일단은 격은 안 나와요. 일단 격은 여기서 자 계수에서 투관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주는 가 각격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 증망기인데 비견급지가 워낙 강해요. 워낙 강합니다. 자 결국은 이 사주는 증강격에 용신이 없어. 또 격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사주 원국은 이런 날 저한테 이 날짜 이 시간에 안 합니다. 자 울로를 볼까요? 울로 대운한 부작용. 자 증강격에 용신이 자 간목 이런 용신은 전 간사 혼잡해가지고 또 안 돼요. 자 계수 좋습니다. 울로 흐름에 임수 재생관 해주니까 좋은데 자 신금 경금 이게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여기 이 증강을 날려버리거든. 이때는 격이 바뀌네. 보자. 이때는 격이 바뀌어요. 자 이때는 격이 개수로 바뀌네. 재격으로 바뀌네. 괜찮고 이때 두 개는 재격이 되고 신금 때는 이사주는 상관격으로 바뀌어요. 상관격이 상관경화니까 이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 식신격이 되는데 식신격에 정관하고 합원하니까 이때도 바뀌게요. 식신격의 사주 원국에서 을목과 경금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성격인데, 이와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이제 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파격이에요. 자, 기토, 무토, 이런 운들은 지금 일간이 이렇게 비극이 강한데, 또 이런 운들은 들어오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만 좀 좋고, 이때만 그 사람이 인생에서 좀 형편이 낫고, 나머지는 이게 못 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축술 형살이 들어와 있어요, 형살은. 아까 제가 한번 검토해야 돼. 축술행사는 수가 강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수가 없지만, 이 사주는 행사 작용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축월이라는 것은 수왕지질이야. 수가 왕한 계절이다, 이 말입니다. 수왕지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사주에 수가 없어도 강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출산태길은, 제가 언급하듯이 이 출산태기를 잘 해야만이 그 사람의 울로가 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분만을 해서 하늘에서 정지해지는 운명하고 출산태기를 해서 원하는 그 시간에 제왕절개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울로가 그러면 그 제왕절개 시간이 그대로 운명을 따라가느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태기를 해보면 딱 그 시간에 태어나는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출산태기를 해보면은 한 반 정도는 그 시간에 태어날 수 있는데 출산태기를 해준 시간에 못 태어나는 애들은 또 한 반 정도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출산태기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자 이제 요즘은 또 요즘 사람들이 자궁이 약해요. 옛날 어머니들은 뭐 7명, 8명씩 막 나와도 말이지 충분히 자연분만을 했는데 지금 요즘은 노산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제왕절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태기는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태기를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잘 판단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